선배님, 오늘은 4월 23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더 깊이 파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다인들은 그분을 둘러싸고 또 묻습니다. 왜 그리 속을 태우느냐? 분명히 딱 부러지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한쪽은 말했다 하고 한쪽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고 말합니다. 이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땅에 기둥을 박는다고 해봅시다. 기둥을 세우고 싶다고 하면서 땅 위에 놓고 기둥 세웠다고 하면 바람이 불거나 누군가 툭 건드리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기둥이 잘 서 있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기둥을 심어야 합니다. 기둥이 자기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땅을 얇게 파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서 아무리 외부 자극이 크게 오더라도 굳건히 서 있게 해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는 이유는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깨지는 시기가 분명 있었다면 다시 일어서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거나 보완을 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불안이 자신을 삼켜버린다면 마음 깊이 믿음의 기둥을 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생활 속 실천 114일째 날 주님께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